3번 보시면은요, 본인은 argument 뭐 이렇게 뭐 이걸 표현 없고 윤리적인 원칙이 원리 원칙이 정의에 대한 원리라는 것이 필수적인 잣대를 제공해 주는구나. 누구한테? 정치에게. 근데 뭐 하냐면은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그냥 퓨처 미래의 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 그리고 가장 가난한 국가들과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protect A from ING가 들어가니까 A를 ING로부터 보호하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미래의 세대들과 가난한 국가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변화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위한 정치에게 보호를 해주기 위한 필수적인 잣대를 제공을 해줍니다. 뭐가? 윤리, 정의에 대한 윤리가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됐어? 자, 다음. Related issues arise.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은요, 발생합니다. 뭐와 연관을 해서 current, 흐름. 그리고 끊임없이 부족한 보조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대. 이러한 국가들에게 위험하는 위협에 직면해서 농업과 물공급 그리고 역할들, 국제적인 거래, 리치 컨트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주로 이익이 되는 국제적인 거래의 규칙들, 그리고 물공급과 농업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위협에 직면을 해서 이러한 국가들에게 불충분한 지원과 불충분한 지원 그리고 위협 그리고 리치 국가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 단주제로 조금 잡아주면 되겠죠. 문제들이 이런 걸로부터 생겨난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이러한 머니에 작은 이해오니 지금 단어 암기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일찍 끝내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전해주시는 건가요? 예. 아, 네. 그러면은 뭐 챙겨서 보낼게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러한 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돈이 어떤 돈이냐면은 subsidies야. 됐어? subsidies가 보조금이란 뜻이거든. 근데 가장 큰 수혜자, OECD에서 가장 큰 수혜자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연간의 보조금의 수십억 달러의 제거가 될 것이다. 얘가 없어졌네.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이러한 적은 양의 이러한 돈은요, 가속화시킵니다. 이미 급진적인 재빠른 속도를 가속화시킨대. 기술적인 진보와 투자,
In your able energy, in many area, 그 다음에 as well as encourage, essential switch to conservation agriculture.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셨을 때 1번, reforming diplomatic policies in poor countries. 지금 가난한 국가들한테 외교의 정책을 개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리치한 애들 쪽으로 봤으면 정답 1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환경적인 위기에 전 세계적인 증가하는 그러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좀 부족한, 이제 뭐, 가난한 국가들한테 조금 어떻게 이득이 되게끔 갔어야겠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wareness에 있으면 정답이 가능할 것 같아. 3번, reasons, 이유들. Restoring, 회복하기 위한 이유, 경제적인 평등,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적인 평등을 복구하기 위한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죠. 이유들이 있었으면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추가 연결사 같은 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coping with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다루기. 개혁함으로써 보조금과 정책 등. 4번 괜찮죠? 5번 Roles of the OECD in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지금 뭐 부딪히고 말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갈등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은 고르면 안 되겠죠.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주제문도 여기 뭐 마지막 문장이 이게 지금 예시로 좀 끝나는 느낌이 들어. 그냥 예시에 끝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너희들이 승부를 봤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OECD 국가들만 얘기하고 자. 자, 4번 Defining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읽었어요? 결정적인이라고 읽었죠? 결정적인. 카타스트로피. 얘는 워드마스터에서 여러분 읽었을 텐데요. 재앙. 큰 재앙을 얘기하는 거다. 나와있네. 자, 큰 재앙의 결정적인 요소는 규모야. 규모가 중요한데, 환불한 결정들에 대한 규모입니다. 뭐가? 대재앙의 결정적인 요소가 규모야. 규모. 그 다음에 사회가 예방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읽어줘야겠죠. 여기 뒤에 한 말 있으니까 좀 시작하고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거나 뭐 사회가 이제 예방하고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기술적인 정교함이 사용된다.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크기와 규모를, 잠재적인 사실상의 손실을. This effort.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하우에버 있잖아. 여기서 한번 읽어줘야 돼. 다 읽는다는 전제 아니야. 읽는다는 전제로. However, 최근의 연구는 cast doubt. 어떻게 한대요? 의심을 제공합니다. 던집니다.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근본적인 생각에.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않지. 큰 숫자들. 자, 여기에서 뭐가 보여? 나데이, 인디드, 비브, 이제. 그치? 나데이, 법비. 큰 숫자는요, 발견돼, 생각되어 왔어. 의미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된대? Underestimate 된대. 그들이 affect 그리고 feeling이라고 했을까? 그들이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결정사항에 있어서 과소평가가 되고 의미가 부족한 것으로 발견이 되어 왔어. 어떤 게? 큰 숫자. 그러면 큰 숫자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해요. 재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재앙 규모, 그 다음에 큰 숫자,
마이너스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 내가 쌓은 정보는 요 정보야. 지금 됐어? 자, 다음 문장. This creature of paradox. 그래가지고 모순을 만들어내는데 rational models, 합리적인 모형, 의사결정의 모형이 어떻게 된대요? Fail to represent. 표시하지 못하게 돼요. 자, fail to는 can't로 읽어준다. 됐어? 자, 그러면 이게 나대의 먹기로 보이지, 이제 또. 어? On the one hand. 아, 한쪽 측면에서. 우리는 강하게 반응을 한대요. 도움이 필요한 하나의 개체. 아, 그러면 우리는 작은 숫자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구나. On the other hand, 반대로.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큰 재앙을. 큰 재앙을. 그리고 적정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소시키기 위해서. 잠재적인 손실. Natural disaster로부터. Intensivity to mass tragedy. 이거 뭐예요? 대규모의 재앙, 비극에 무감각. 그래서 insensitivity. 우리는 큰 숫자에서 길을 잃었죠. 1번 체크할 수 있는 거야. 됐나? 딱 저게 세 개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푼 거야?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뭐를 잡은 거야? 재앙의 규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재앙의 규모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however부터 웬걸? 갑자기 큰 숫자가 대중들한테 와닿지가 않아. 그럼 우리는 이제 큰 숫자가 규모에서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큰 숫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underestimate 하고 의미가 부족하게 돼가지고 됐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작은 숫자에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응하고. 29번으로 가봅시다. 오늘 좀 많이 나가야 돼. 오늘 끝내야 돼, 그럼. 몇 번까지? 42. 부지런히 나가야 돼. 부지런히. 나갈 수 있을까? 불안한 이. 자, 1번 보자. 어디 있냐? Expressing 돼 있네. 얘들아, close to는, 이 to는 전치사투, 투명사투가 아니라 전치사투야. 1번에 명사다. 알겠지? 어디 어디에 가까운이란 뜻이지? 아, 빨리 특강 끝내면 뭐 여기 수능 특강 공부해야 되는구나. 아, 힘들어. 나 너희들이랑 맨날 똑같이 산다. 자, 그 다음에 as it did. did에다가 미치로 돼있지? 자,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비교급 변화고 원급 에지에지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동사가 대동사로 나와요. 대동사. 그리고 지시대명사로 나온다. 자, 대동사는요, 크게 뭐로 나뉘냐면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do, does, di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비동사의 경우에는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나온다. 지시대명사는요, 배 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시대명사는 that 아니면 도지가 나오거든. 지금 앞에 있는 명사 비교를 당하고 있는 대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동사의 밑줄이 가져 있으니까 얘는 was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it
did로 돼 있으니까 이건 was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앞에 동사를 딱 봤더니 never before,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비동사 나와 있죠? 비동사 나와 있으니까 얘는 was로 바뀌어야 된다. 3번. 자,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ed 뭐예요, 이거? 능가하다. 그렇지. 초과하다. 능가하다. 비교급에 아예 동사함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도주의 밑줄이 가져 있잖아. 그치? 어? 그러면 여기 지금 얘가 뜻이 뭐야? 이집트 의라고 읽히지.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뭐뭐 의를 찾는 거야. 많은 현대 의로 잡히잖아. 응? 그러면은 누구한테 지금 스위치하는 거야? structures가 지금 지시대명사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복수형이니까 도즈가 나올 수 있겠지. 4번 명사 뒤에 대시니까 무조건 된다. 5번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동격의 대시든 완전한 문제와 불완전한 문제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명사 뒤에 대시는 무조건 된다. 5번 5월 생활로 잡고요. 뒤에 PP 있지? PP 앞에서 PP 찾아. 없네. 아 여기 있구나. 투비 메이드. 여기 PP. 강렬 구조. 해석해줄까? 됐어. 강렬 구조였지? 강렬 구조. 야 5번 고르신 분 있어? 5번. 30번. 30번 보면은 해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면서 오는 거야. 정방향과 옆방향 잡으면서 올게. European Homo sapiens는요 주로 on large games 큰 사냥감을 먹고 살았구나. 특히 순록을. 됐니? 자,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s 이상적인 환경들 속에서조차도 이러한 잿밭은 동물들을 창이나 활 그리고 화살로 이러한 빠른 동물들을 사냥한다는 것이 됐어? 불확실한 일이었어. 자, fast, large game, 레인디어 빠르구나 못 잡는구나. 됐어? 자 다음 두 번째. 디 레인디어는요 약점을 갖고 있었지. 인간이 무자비하게 메르시 뜻 뭐예요? 메르시 자비란 뜻이죠. 어? 무자비가 자비가 없이란 뜻이에요. 맥시라고 그래. 프랑스에 가면은 여러분들 프랑스인들이 뭘 해줬어? 그러면은 메르시 이렇게 해야 돼. 못 알아들어요? 맥시 그래야 돼. 맥시. 알겠죠? 봉주? 응. 봉주 그래야 돼. 봉주. 할 수 있겠어? 봉주. 응. 봉주. 그다음 영어로 얘기해. 진짜 영어로 얘기해야 돼. 우리 프랑스어 못하잖아. This one, this one, this one. How much? 이러면 돼. 그 다음에 아 이렇게 결제를 하면 맥시 하고 받으면 돼요. 아무튼 프랑스 꼭 가셔야지. 중국살 때 꼭 가세요. 꼭 가세요. 갔다 올 수 있어요. 유럽여행 갔다 유럽 갔다 오세요. 유럽 가라. 천만 원만 모아서 가. 일본 가고 싶어. 일본 공호동 전투 한번 가. 몇 칸? 공호동 전투. 걔네들한테 돈을 내고 싶어? 일본 재밌죠. 근데 공호동 전투로 보라. 바빠니까요. 봤는데도 가고 싶어? 네.
안시성도 봤어요? 안시성은 뭐야? 안시성은 미친놈아 중국이랑 싸운 거 아니야? 일본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일본이죠? 아닌데요? 안시성은 그거 아니냐? 중국의 새끼들 내려오고 강감찬이가 누구야? 뭐 구지성이라고 아무튼 다른 애들이야 안시성 안시성 일본이요 중국이랑 중국이네 중국 맞다니까 아 새끼 어그로 끌리게 하네 안시성 싸움이 미친놈아 센거 지금 약간 헷갈려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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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중국인 거 아는데 어? 아 중국인 거 같다 고구려가 이 새끼야 고구려야 고구려 고구려하고 당나라야 이 새끼야 중국 중국이랑 싸운 거야 자, 맵시 때문에 오로가 끌렸네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을 겁나게 못하는구나. 됐어? 싹다 잡히잖아. 자, while afloat, afloat은 뭐야? float, 뜨다, 떠 있을 때 수능은 취약해진다. 괜찮죠? weakness가 vulnerable로 바뀐 거다. Moving slowly, 수영 못하니까 천천히 움직이겠지. With its antlers, 이거는 뿔을 held high, 높게 치켜들고 As a struggle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At some point, a stone age genius. 어느 지점에서 천재가요, 깨달았대요. 이러한 엄청난 사냥 기술을 사냥을 사냥 2점을 얘가 어떻게 했대요? By being able to climb over the water surface 그래서 어떻게? 천재가 나왔으니까 뭔가 해결 방안이 들어갔겠구나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글라이드 오버 글라이드 오버는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미끄러져 가라 물 표면을 미끄러져 갈 수 있음으로써 그가 얻었던 엄청난 이점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만들었대요. 첫 번째 배를. Once the laboriously overtaken and killed prey. Laborious는 뭐예요? 노동을 들여서가 아니라 쉽게 노동 없이 laboriously 이렇게 이제 쉽게 라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려운 라벨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들아 뭐 공들여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셨겠죠? 네, 자 이제 다음 30번 자 여기 문장부터 소셜 쉐어링 of the bad news 사회적인 공유래요 나쁜 소식에 대한 아, 네, 삼성전자. 엄마한테 가서 내일 삼성전자 사시라 그래요. 주식. 하이닉스 개발. 하이닉스에 얼마 전에 팔았는데. 15만원이요. 15만 7천원.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형태가 안 좋아요. 반도체. 반도체가 요즘에 얘가, 야, 엄마한테 얘기해. AGI라는 AI의 진화형을 삼성하고요. 페이스북 만든 애들 이름 뭐냐? 아까 주 그 형이 이재용을 만나러 온대요. 근데 왜 그런 거야? AI, AGI 만들려고. 그래서 나 지금 삼성전자에 1,000만 원 났어요. 내일 엄마한테 엄마 돈 있어? 원자수는 삼성전자 사네. 내일 무조건 오른데 오늘 하이닉스가 얼리로 나온 거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AI 대표주자예요 반도체 근데 SK가 이미 떴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근데 빠르게 이득 보시고 파시라 그래 10% 안에 응? 나 말했다? 나 말씀 들려? 그럼 진짜로 못 믿겠어 100만원만 드시라 그래 그냥 왔다는 것 자체로 끝난 거야 내가 너에게 그래.
왜 배드뉴스 가지고 지금 나쁜 소식에 대한 아, 나 좋은 소식을 얘기하려는 거야. 사회적 공유. 자, 나쁜 뉴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유. 자, 바이어스드 얘는요 편견이셨대인 편향된 불법적인 반복적인 일시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리얼리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야, 나쁜 뉴스가 어? 나쁜 뉴스가 사실주의 사실로 간대. 사실에 공헌한대. 그러면은 이게 어떤 느낌 가야겠어? 그냥 이거 반복적인 거 아니겠냐? 반복적으로 되면 사실이 되겠지. 자, 모르겠으면은 앞에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나 여기서부터 읽은 것 같아 지금. 소셜 셰어링인데. 근데 in this way, this way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야. 반복이라 그랬지. The more an event socially shared, the more이 되잖아. 더 많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유될수록 더 많이 고정이 됩니다. 얘가 리얼리즘이잖아. 사람들의 마인드. 그러면은 이거 더 많이라는 게 3번밖에 없잖아. 됐어? 어? 자, 다음 문장. 소셜 쉐어링이 또 나왔네. In this way 이렇게 됐는데 help to counteract some natural tendency human may have.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몇 면의 추세를 상쇄시킵니다. 공고히 한대. 아, 공고히 한다. 이게 또 리얼리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공고히 하는 게 뭐야? 견고하게 한다는 뜻이잖아. 어? 콘솔리데이트 아니구나. 상쇄시킨다. 자,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끌어져야 한다. To forget undesirable event를 잊어버린대요. Thus,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often tend to initially to deny what happened. 처음에는 부정을 하는데 이 배드뉴스에 대한 반복적인 소셜 쉐어링이 더 모어해질수록 리얼리즘으로 빠집니다. 이 빈칸 앞에 문장과 앞에 문장과 앞에 문장 요거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향가가 없었다. 여기서 in this way, this way를 좀 잡아냈으면은 social sharing in this way. 그러면은 in this way가 요거잖아. 이해했어? social sharing in this way가 요거라고. 그래서 내가 앞에를 찾아서 읽는 거야. 응? 처음부터 봐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부터 보면. 근데 예시로 시작했네? 예시의 결과밖에 없겠다. 예시가 왜 들어갔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요 형님이 이 벨기에의 왕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이건 예시의 시작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어떻게 본다? 결과 위주로 보는 거예요. 결과 위주. 32번 The way. 거의 위에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가자. Minority, 소수자들은요. Tend not to have much power or status. May be dismissed. 뭐가? 소수가 not power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시당한대. Troublemaker. 그리고 극단주의자. 심지어는 weirdness,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 weird 하면은 이상한, do 이상한 것을 하다, do's 이상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다수들에게. 따라왔어? 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소셜 사이콜로지스트 요 형님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네. 그들의 행동 스타일이 어때요? 어떤 방식으로? 자, 그러면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이너리티가 소수자들이 사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자, 이제 다음 문장 보면 되겠지. 흘러가면서
crucial factor in the success of the suffragette movement. 이거는 투표권이에요. 나와있나? 참정권 노동자. 운동의 성공의 주된 요소는요. 아, 1번부터 봐야겠네. Minority가 됐어? Get each point across. Get across. 이게 뭐냐면은 통과시키다라는 해서 이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마이너리티가 목소리를 낮췄대요. 톤 다운. 그 다음에 메이저리티가 마이너리티를 키웠구만. 4번. 메이저리티가 bring about social change를 했구나. 메이저리티. social change. 마이너리티가 메이저리티와 어떻게 협력을 했구나. 그럼 알겠어요? 제대로 못 읽어도 된다. 제대로 못 읽어도 돼. 단어들만 잘 보라고. 자, consistent with. 이거 뭐야? 일관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요점을.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다 2번 목소리 낮추다. 마이너리티 위주로 빠져야 되는데 3번 2번하고 5번 얘를 지금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낮췄다는 얘기도 아니고 1번으로 가야 된다. 됐어? 아닌 게 나왔잖아요. 자 그럼 봐봐. And 여기서 뭐 있겠어? 변화 만들었겠지.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considerable degree of social influence. Minority 나왔잖아. 자 근데 적극적이고 organized 이거는 준비 조직되어 있는 잘 정돈되어 있는데 defend their position, support and defend their position. 그들의 위치 입장을 지지하고 방어를 했대. 어떻게? 끊임없이. 됐어? 이게 또 1번이잖아. 이해시켰다. 그러면 이런 친구도 어떻게 했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했던, 일관적으로 그들의 이점을 이렇게 지지하고 방어를 했던 마이너리티가 어떻게 했어? 소셜 컨플릭트를 만들어냈구나. 영향을 미쳤구나. 대다수들 사이에서 불확실성, 의심, 갈등을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셜 체인지가 되겠지. 소셜 체인지. 안 읽었어. 자, 그 다음에 그런 얘네들은요. 일어나왔습니다. 마이너리티가. 그들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전환시켰다. 설득시켰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y가 없었으면은 이중부정이지? 이중부정. 혁신 변화가 없었을 거야. 사회적 변화도 없었을 거야. 그냥 그걸 다 보이지 이제. Many of what we regard as major social movements. 우리가 주된 대규모의 사회적 운동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됐겠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겠지. Were originally due to influence outspoken minority. 됐어? 그냥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냥 글 다 끝난 거야. 자, 33번. 다 읽어도 돼, 얘들아. 다 읽어도 돼. 다 읽어도 된다고. 떴을. 헤리티지. 유산이라는 것은 어떠하대요? 커렉션, 집합, 기억과 전통, 한 사회의 기억과 전통의 집합이래요. 기억과 전통이다. Heritage라는 것은. 2번, as much as remembering past, 잊기 위한 거구나. 기억하기 위한 것도 기억하기 위한 것만큼 잊기 위한 거구나. 잊는 거래요. 뭐가? Heritage가. 유산이라는 게. 3번, neither concerned with, with 들어가 있네. with 저번에 concerned with 어떻게 읽었어? 뭐뭐에
관심이 있다. 그치? 관심이 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관심이 없대요.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이겠지, 지금. Mirror, conflicting, conflicting the artifact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예술품, 공예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술품. 5번,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최대한 읽으면서 우리 답을 한번 최대한 찾아보자고. 자, in turn 차례로 my turn 하면 뭐예요? 내 차례. 차례로 그 다음에 그들은요. 아, 그들은 누구야? 짜증나게 그들은 없고 유선은 에헤이 근데 뻔할 보이고 heritage is more concerned with meanings than material artifacts. 그러면은 4번 아니네? 그치? 자 이렇게 more 들어가 있고 than 들어가 있으면 이거 나서 그냥 읽어버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물질적인 공예품이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의미, 의미에 대한 거. 2번. 2번 뭐예요? 잊기 위한 거. 1번 의미 있잖아요. 얘도 기억도 전통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5번 preserving universal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의미. 자, the it is former that give value 전자의 것이죠. 아, 전자가 어디 있어? 씨. 컴퓨터 있잖아. 자, 역사는요 관심이 아 유산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대요. 방식에 매우 선택적인 물질적 예술품 그리고 신화 기억들 그리고 전통들이 자원이 된대. 현재에 대한 내용물과 해석과 의미 그 자원의 그 유산의 의미는요 are selected 선택이 된대요. 현재에 대한 수에 따라. 아 그러면은 공예품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아, 헤리티지라는 것이 현재. 현재. 됐어? 어? 현재에다가 좀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되는 거야. 됐어? Imagine the past provides resources for a heritage that is to be passed on a imagine the future. 아, 미래 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나 3번 아닌 거 알겠지? 얘가 보스 A and B로 했으면 정답이야. 근데 neither A nor B로 나왔으니까 얘는 아니겠지. 1번 그러면은 기업과 전통의 집합체입니다. 아니요, 현재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됐어? 그러면 봐봐. 여기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forgetting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과거를 잊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겠죠. 이런 생각으로 2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더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 한번 보자. It follows to that 그것은 또한 따라갑니다. That meanings, functions of the memory and tradition are defined in the present. 현재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면 과거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니까 forgetting이라고 나오는 거라고.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것만큼 과거를 잊기 위한 거다. 현재가 중요하다.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further, 더 나아가가지고 의미에다가 초점 관심을 가지는데 이전에 거야. 자, 가치. 그리고 문화적인, 재정적인 가치. 그리고 to the letter. 후자의 것은, explain. 얘가 중요한 거다. 알겠지? 뒤에 거, 항상 뒤에 거.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e of the past. 얘가 왜 선택됐는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얘가 선택되는지 그건 과거에 대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유한한 근처로부터 얘 예술품들이 그런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왜 선택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대. 자, 차례로 그것들은요 과거에 있던 거는요 버려집니다. 아, 이제 이게 꼴값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됐어? 꼴값으로 보여야 되고 버려집니다.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요구로 현재 사회의 변화로서 변화의 요구로 인해서 as it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 had to be in reinvented. 이거 되는데 재창조가 됩니다.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실 됐습니까? 가장 노골적으로 잡아준 건 이 디스카드. 내가 이거 내신 문제 나오면 디스카드를 바꿀 거야. 디스카드를 어떻게 한다? 빈칸으로 내겠지. 34번 오늘은 예시 먹었어요. 이거 하고 시작. 5분밖에 안 쉬어. 빨파 계속 잡고 있어. 나간다. 인간은요 독특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기능을 확장시킨대요. 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도구를 만들어서 기능을 확장시키는 거구나. 도구를 만들어서. 아, 당연히 아닌 얘기. Writing, arithmetic, science. 이게 뭐야? Cultural tool이겠지? 응? Are recent inventions. 인간에는요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요. Not A, but B. 아니신데 인간의 뇌가 만들어졌구나. 가능하게 보았기 때문에. 됐어? 인간이 발전을 했는데 얘는 뭐다? 폐에 있는 무채다. 무채? 어? 무채 뭐야?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 그치? 회 위에 있는 회 밑에 있는 무채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 회만 먹잖아. 우리는 회만 찾으면 된다고. 나비 버피를 계속 찾을 거야. 자, 1번 우리의 뇌가요 제한을 두는구나. 문화적인 다양성에다가 2번 우리는 모바일라이즈 이게 가동시키다는 뜻이에요. 가동시키다. 우리의 오래된 구역을 어떻게? 참신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 우리의 오래된 구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동화시킨대요. 3번 문화적 도구는요 우리의 뇌의 기능성을 스테빌라이즈. 야 그러면 이게 지문이랑 안 맞아 얘들아. 이런 충분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진화시킬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했으면 3번 정답이라고. 스테빌라이즈 견고하게 하다. 됐어? 근데 얘가 낫으로 잡혀있으니까 3번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낫 쪽에 때문에 우리의 뇌의 지형은요 작동합니다. 고립된 방식으로. 야 이거 딱 봐도 아니잖아. 그치? 뇌라는 것이 어떻게 한정돼. 5번 우리는요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인 문제에 우리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 그냥 봤을 때.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한데 이렇게 한정되면 3, 4, 5번처럼 한정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1번이랑 2번이란 말이야. 문화 얘기를 하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거를 바꿔 쓰든지. 자 다음 문장 When we learn to read, 우리가 새로 문화적 도구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리사이클한대요. 리사이클이 뭐야? 오래된 거를 다 쓰고 온 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쓰는 거를 재활용이라고 그러잖아. 2번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자, 자, 시각적인 단어를 형성하는 구역이라고 알려진 비주얼 시스템의 구체적인 장소를 재활용을 한대요. 우리가 스트링스, 선, 선 됐어? 이거 뭐라 그래? 내 이름이잖아. 이렇게 letters 글자라는 선을 인식하고 연결을 시는데요. 그 선들을 언어의 구역으로 like, twice 들어갔지? 한 번 더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숫자 배우네? 순자 배우네? 순서 배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킷을 만든대. 순환 회로를 만든대요. To quickly convert those shapes into quantity. 이러한 모양을요. 1, 2, 3, 4 이러한 숫자를 1234 이거를 어떻게 했나? 양으로 바꾸면서 재빠른 연결이죠. Bilateral visual areas를 to the 파리에탈? 파리에탈은 뭐예요? 정수리? 정수리의 퀀티티? 정수리의 수를 계산하는 데가 있나 봐. 그런 것다 하고 넘어가시고 Even on invention, as elementary as finger counting changes our cognitive ability dramatically. 처음에는 숙구나로 세다가 이제 머릿속으로 하지? 그 얘기. 그 다음에 Amazonian people who have not invented counting. 숫자를 세는 것을, 세는 것을 개발하지 않았던 아마존의 사람들은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지. 간단하게. 뭐만큼? Say 6만큼. 2. 됐어? 자, 다음. This. Cultural recycling. Recycling 한 번 더 언급이 됐으니까, 제 아니면 얘기해서 문제를 풀고 이번을 골랐어야 돼요. 마지막 힌트였어. 됐습니까? 자, 쉬었다 갑시다.
오늘만 하면은 자, 35번 틀린 사람 좋아! 넘어가자. 36번 37번 틀렸어. 근데 말하는 거 다 들리지. 자, 가자. researchers in psychology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to perform studies. 사이콜로지, 심리학의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명해주는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인간의 행동을 예측을 하네. 자,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은 엔드 이렇게 하면은 뒤가 항상 중요한 거다. 알겠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구나. 연습해. 머릿속으로 항상 영어 문장은 뒤가 중요하다. 알겠지? 어? 뒤에가 중요한 거야, 항상. This is much more challenging.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힘들구나. 그래서 studying snails or sound waves, 음파라든가 snail, 달팽이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됐어요? 자, C 보자. Simply knowing. Simply knowing. They are being observed. 그들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한대. It often 이라고 돼 있네. It often require compromise. Compromise는 또 뭐예요? 타협. 외웠죠? 타협을 요구한대. 타협을 요구하는 거구나.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C가 그들이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에 그들이 라고 이제 뭐 스네일이랑 사운드 웨이브가 관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하나? 아니지. 야, 그러니까 이 C에 있는 대리 하나로 정답률이 50%로 되는 거라고. 얘부터 봐야지 그냥. 이 it은 뭐야? 연구겠지.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약간의 타협을 필요로 한데 testing behavior, 행동을 검증하는 것과 같이 실험실 안에서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팅이 아니라 and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처럼 약간의 타협이 필요한 거야. 인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챌린징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징징되는 거예요. 심리학 분석이. 자, 그 다음에 to participate rather than collecting data. 얘네들한테 꾸준히 점점 이용 가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참여를 하도록 collecting data를 모으는 게 아니라 from a cross-section of the population. It often requires great cleverness. 그래가지고 엄청난 똑똑함이 필요하대요. 자, to conceive of measures, 상상을 한 또는 측정 수단을 tap into,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What people are thinking,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 A 보니까 but for.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문제점이 몇 개인데 한 개밖에 없잖아 지금. 됐어? 어? 두 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뭐 때문에? 디시 때문에. 이해했어요? 어? 그러니까 뭔지 몰라. 근데 지시 대명사는 문제 풍과 대명사랑 BC에 얘기했지.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더 나오겠지. 얘네들이 일단 타협이 필요합니다. 실험실 안에서 행동을 실험해보는 거. 야, 그럼 실험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바르게 행동하겠지. 사람들은 답변을 주지. 그들이 사회적으로 더 바른 척한 거. 그들의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나수를 잡아서 어?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감정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주죠. 애들이 구라치고. 됐어? 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 두 개가 나오고 나서 A로 가는 거야. 됐어요? 타협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다르게 행동한다. 두 개 문제. 됐어? 37번. 클리어리 분명하게 스키마틱 널리지 전략적인 계획적인 지식은 너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스키마틱. 아, 스키마틱이 그냥 한번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건가? 아마 스케치하는 느낌일 거야. 근데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스키마틱 널리지가 뭔지 몰라요. 뒤에 나오겠지. 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재구성하는 거네. 스키마틱 널리지가. 됐어? 스키마틱 널리지가. C가자.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But! 스키마틱 널리지라고 돼 있고. Can also hurt you. 너를 나쁘게 한대요. 하지만! 그래서 단점 얘기하고 있지? 번 나오고 단점 얘기하고 있지? 장점 얘기 나왔니? 안 나왔잖아. 정답률 50% B부터. 됐어? 어? 자, any alliance,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disinformation에 의해서, 어, disinformation? 정보들? 이런 정보? 이런 정보. About what? Normal. 평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잠깐만. 자, 일단 킵 해놓자. 좀 더 읽어봐야겠다. 어, 떠스. 그래서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상황을 보거나 사건을 바라볼 때 너의 스키마타는요 will lead you to fill in these gaps. 네가 못 알아차리는 부분을 채우게 이끌어줄 거야. 지식으로. 평범한 것을 in place of the setting. 그 상황을 대체해서 평범하게 평범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갭을 채우게 이끌 거야. 얘 다음에 likewise if there are things 보이지 이렇게. 됐어? 자, 얘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얘 다음에 C로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이 A의 마지막이 C의 연결고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봐, 선생님. 알겠지? C A B인지 C B A인지 B A C인지 요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C의 연결고리 지금 못 찾았잖아. 그러면 A의 마지막이 C의 연결고리에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럼 A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As a result, 그 결과 스키마타에 대한 릴라이언스는요 will inevitably make the world seem more normal.
더 평범하게 보이게 만든대요, 세상이.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will make the past가 더 regular하게 보이게 만든대요. than it actually was.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네. 그럼 얘도 지금 평범하다, 평범한 것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네가 알아차리는 부분이 없으면은 나도 지금 네가 평범하다라고 과거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차이를 채운다. 그리고 나서 네가 기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면 너의 스케마다가 필 갭을 채운다. 괜찮죠? That knowledge what is typical in the situation. 그 결과 스케마타에 대한 의존은요, 세상을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고요,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그리고 만듭니다. 더 보편적. 이거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못 보게 하고, 내 관점을 가지고 간다라고 그러니까, C부터 가는 게 맞겠네.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이 좀 봐봐. 왜 C부터 가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서 사실 진짜로 그러한 것보다 더 평범하게 보이게 만든다. 그러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마이너스로 좀 보였어요, 선생님. 마이너스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평범하게, 실제로 그런 평범해 보이는 것보다 더 평범하게 보이게 만든다. 이 심이라는 게, 얘들아,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얘가 보인다는 뜻이야. 어? 감정을 나타내는 거라고. 느낌을 얘기하라. 느낌을 리딩에서 잘 잡아야 돼. 보인다라는 애가 얘네들이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팩트가 아니라고. 어? 다시 얘기하면 얘를 뒤집어서 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 뒤집어서.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민영아 이제 나중에 와이프가 옷을 입고 나왔어. 어? 결혼기념일에 딱 나와가지고 여보 나 옷 어때? 괜찮아 보여? 하면은 여자 느낌은 뭐야? 좀 성의 없게 얘기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와 진짜 자기야 이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뻐! 이쁘게 보여라! 이뻐! 라고 했을 때 이쁘게 보여는 뭐야? 뭔가 확실하지 않게 보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뻐! 라고 하는 건 뭐야? 100%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걔가 좀 더 확정적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말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심이라는 친구들은 뭐다?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다? 100%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더 평범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은 마이너스하게 보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뻗이 나오고 hurt you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야?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38번 보자. 선생님, 일부러 여기 답 안 봐. 순서 풀 때. 답을 안 봐. 자, 한번 보자. Advent of literacy and the creation handwritten scroll and eventually handwritten books.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 그래. 발명. 얘가 아니라 손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그리고 핸드리튼 책의 발명은 강화시켰대요. 능력을 of large and complex idea가 spread with high fidelity 높은 능력을 가지고 fidelity가 뭐야? 충실성, 신뢰성을 가지고 복잡한 생각이나 large한 생각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켰구나. 뭐가? 책이, 스크롤이. 자, 가보자. 프린팅 플러스 인쇄기는요, 힘을, 생각의 힘을
그들 스스로를 복제하는 생각을 그들 스스로 복제하는 생각의 힘을 증진시켰습니다. 오케이. Prior to 이전에. 자, 이거 뭐예요? 과거. 로우 코스트 프린팅 이전에, 저 비용 인쇄기 이전에 생각들은요 퍼질 수 있었고 퍼졌대요. 입으로만. 아, 이제 뭔지 알겠지? 어? 입 얘기하다가 글로 이제 퍼지는 부분에. 그러면 얘가 정확했을까? 많은 양으로 보냈을까? 복잡한 양으로 보냈을까? 못 보냈죠. 입으로만. 100페이지의 분량을 네가 다 외워, 너희들이 외워가지고 전달 못하잖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자, 다음. While this was tremendously powerful. 아, 이 끼니라는 게 가장 좀 엄청나게 강력하긴 했지만 반주제. It limited. 복잡성을 한정시켰지. That could be propagated. 이건 막 전파하다는 뜻이어서 전파될 수 있는 거. 투 도즈, 사람들에게, 싱글 퍼슨이 기억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얘는요, 특정 양의 guaranteed 에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지? 입으로 하는 거 안 좋은 거지? 2번 뒤에 마우스, 3번 뒤에 bird. 더 크레멘 갑자기 입을 통한 말로 인한 생각들의 전달이라는 것은 글로벌 스케일로 텔레폰의 게임 사냥감 뭐 텔레폰의 말로 말과 동일했지. 선물. 자, 그 다음에 버터 트레먼드블 리콰이어 카피. 알고 싶다. 됐어? 이게 역사는 이거 뭐야? 옛날에는 입으로 하느라고 정확도 떨어지고 많은 양을 전달하지 못했고 그러고 나서 글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정확도 만들어지고 전달력도 있었는데 어땠어? 양이 적었지. 그래서 인쇄기가 등장했지. 이게 원래 평가원 마인드예요. 알겠죠? 그거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39번 갑니다. 자, 라운드. 아, 이게 너희들 단어 모르면 이거 진짜 그냥 박살나. 이거 박살나요? 단어 읽어볼게요. 평원 위로 증가하는 둥근 언덕은 그래서 등장하죠. 지구 위에 1년의 컨센트릭 서클 등도선으로. 됐어? 그 다음에 라지스트 베이스 맨 밑에 있는 거는 가장 넓고 꼭대기에 있는 거는 가장 좁고. 됐습니까? 컨센트릭 서클이 뭔지 모르잖아. 응? 근데 뭐 서클 들어갔으니까 좋은 걸로 좀 만들어가지고 가장 큰 거는 가장 넓고 맨 밑에 있는 거는 가장 넓고 꼭대기에 있는 거는 가장 좁고. 우리 문돌이 다 문돌이 문순인가요? 문과야? 아유, 우리 좋다. 문돌이지? 문순이? 응. 그래, 지리. 이 거야. 아, 너 이 거야? 알았어. 우리 문돌이 문순이끼리 놀게. 자, 다음. Major challenge for map maker는요. 문제는요. 뭐였냐면은 언덕과 계곡의 묘사였대. 경사면이었대. 평평한 곳이었대. 집단적으로 불려진대요. 뭐라고? 토포그래피. 토포그래피가 지형이라고 하는데 나 몰랐어 사실. 자, 이것은 행해질 수 있대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 얘기했습니다. 와, 그다음에 another가 있니? another 보여?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보자. 한 가지 방법은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였지. 명암을 또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지형의 얘네들이 밝혀 차례로, 이거 차례로란 뜻이에요. 바뀌면서 밝혀지고 어두워지고 만들면서 시각적인 의미를 모양에 땅에.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더 정확한 방법은
draw contour, contour lines. 컨트롤 라인스를 그리는 거였는데 컨트롤 라인스는요 연결시켜 모든 지점을 놓여 있는 같은 고도에 됐어요? 그 다음에 when the control lines가 positioned closely together 어떻게 됐대요? 가까이에 together하게 위치가 되면은 그 힐은요 이렇게 되면 여기 갚아둔다라고 얘기하지? 얘는 완만하다라고 그러지? 돌아갈 길이 많아지니까 그거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봐야 돼. The hill around the hill 요거 가지고 풀 수 있었어. 못하면 선생님 저걸로 풀었어요. 응? 관사 가지고 문제를 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가 나오면 항상 더가 나온다. 알겠지? 요런 거는 실전에 딱 보이는 순간 동생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지? 자 다음 40번 40번 틀리신 분 네 40번 보자. 자 40번 Due to the fact 사실 때문에 어떤 사실이냐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한대요. 더 많이, 더 immediate, immediate는 뭐예요? 즉각적인, 그렇지, available, 이용 가능한, 그리고 delayed, 지체된, convenient, 편안한, 그리고 abundant, 풍부한, 결과물을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fossil fuel은요, are more, 블라블라 합니다. competitive, 경쟁력이 있습니다. expensive, 값이 비쌉니다. competitive, expensive. 5번 일단 나가리. 앞에 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냥 앞에 것만 찾으면 되겠다. 자, 앞에 거 A는요. 여기에서 A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B가 나온다. 요 앞에 A, B 둘 다 나온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자, 가보자. Biological organism including human society both with and without market system 시장 시스템 없이도 시장 시스템 이시도 인간 사회를 포함을 해가지고 생물학적인 생명체는요 discount distant output discount 평가 절하합니다 tend to favor 좋아합니다 distant 얘 뭐야? 거리가 먼. 그러면은 여기에는 가까운 이라고 잡아줘야겠지. 가까운 수 어디 있니? 없잖아. 1번 정답. 왜 이렇게 풀었어? 비가지고. 다섯 개, 두 개, 두 개 잡고 아 앞에는 다 다른 거구나. 그래서 앞에 거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A는 지문에 앞에 있으니까 앞에서 찾아주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시아나 아예 처음부터 실험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험으로 실험이나 이야기로 바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A, B가 여기 둘 다 뭉쳐 있어요. 결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뭔가 지금 도입 부분이 되고 있고 요거는 뭐다? 주제야. 주제 그냥. 중심 소재. 중심 소재를 얘기를 하는 거다. 자, 41, 42 틀리신 거. 정원 씨. 틀리신 거. 42. 근데 다시 풀었을 때 봐. 응. 42. 그럼 42번 한번 보자. 자, 산업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다. 이거 별표 좀 치고 기억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는요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가도 만들어냈죠. 여가, 여가, 여가. 됐어? 여가가 중심 소재. 됐어? 자 다음. This may seem surprising. 놀라워 보입니다. For. For은요 여기에서 때문에라고 읽어야 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습니다. The early cotton master가 want their machinery learning as long as possible.
가능하면 오랫동안 머신러리를 작동을 계속 시켰대요. And forced their employees to work very long hours.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야? 휴식이 없는 느낌이야.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건데? 휴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자, 휴식은 좋다. 휴식이 없으면 안 좋다. 됐니? 중심 표제 잡아 쓴 게. 자, 가보자. However, by requiring continuous work, 끊임없는 일, 안주제. During work hours, ruling out non-work, ruling out은요, 배제하다 라는 뜻이에요. 배제하다. 그래서 non-work activity를 없앰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잠깐만, work를 요구를 한대요. During work hours 동안, 그리고 rolling out non-work activity를 규칙을 정하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나? 자, 룰아웃. 잠깐만.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왜냐면은 뒤에 맥락이 조금 이상해. 찾아볼게요. 룰, 룰아웃, 과학사전. 제외시키다 봤는데. 논워크 액티비티를 제외시킴으로써 사장님께서는요, 인플로이어스니까, 알겠지? 사장님께서는 이 일화는 뭐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하는 사람, 여가를 직장으로부터 구분을 시켰죠. Some did this, 했대요, 분명하게. By creating distinct, 구분되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대요? 분리를 시켰구나. 그래서 distinct holiday를 만들었구나. 팩토리가 셧다운 하는 거구나. 더 나왔구나. 일을 하는 것보다. This can have work promoted. 일이 촉진되게 하는 것보다. By casual taking day off에 의해서 일이 촉진시키게 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셧다운을 시키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레저라는 것은 distinct non-work time이래요. non-work time. Whether in the form of holiday, weekend, or evening was a result of disciplined and bounced work time created capitalist production. 자, 자본주의자들의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로시간을 묶이고 그리고 묶여있고 정해진 디스플린, 뭐 훈련된 그런 근무시간의 결과였대.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래서 워커들은요, wanted more leisure, 더 많은 휴식을 필요로 했대. 원했대요. And the leisure time이라는 것은 enlarged, 늘어났구나. Union campaign, union campaign은요, 네, 뭐라 그러냐? 파업 이런 거. 됐어? 그럼 뭐라 그러지? 야, 유니언 캠핑. 노동조합. 됐어? 노동조합. 파업하는 애들. 처음으로 시작을 했대요. 커튼 인더스트리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뉴 로스. 새로운 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는구나. 한정시키는 거. 근무 시간. 그리고 얘한테 holiday entitlement. holiday를 주는 거였어. 그리고 레저라는 것은 또한 만들어내지. 뭐를? 자본주의. 또 다른 관점에서. 관광.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leisure. This no longer means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sports and pastimes에다가 참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워커들은요, pay,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지. 레저 액티비티에다가. 됐니? 어?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가보자. 5번 어디 있니? 5번. 역적 명령 써놓고. Mass travel to spectacular sports, football, sports racing, where people could be charged for entry, 입장료, was now possible. 대규모의 이동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죠. 여행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점은요, 하드리
좀처럼 과장되지 않았죠. 당연하게 여겨졌죠. For whole new industry were emerging to explore and develop the leisure market. 어 잠깐만. 아까 좀 이상했던 걸 한번 찾아볼까? 캐주얼 데이 오프를 에 의해서 촉진이 2번 골라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맥락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네. 얘가 지금 데이 오프는요, 데이 오프가 어머님들한테 이게 뭐 좀 전화 받아서 알겠지만 저 오프해요 하는 날이고요.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쉬는 날에 의해서 한정되는 부분. 한정되는 것보다 일이 한정되는 것보다 이것을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2번 맞아요? 이렇게 보고 41번을 맞추실 거예요? 41번 3번. 자, 자본주의에서 레저의 진화 탄생. 한번 정답 골라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아, 끝났다. 네.